엄마의 인형동화 어부와 램프의 요괴. 옛날 옛날 아라비안 왕국의 한 어부가 먼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오늘은 많이 잡혀야 할 텐데. 첫 번째 그물을 거두는데 묵직한 느낌이 들자 어부는 고기가 많이 잡혔을 거라 기대하며 신나게 그물을 끌어올렸지요. 그런데 막상 펼쳐보니 쓰레기만 가득하지 뭐예요?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운이 나쁠 수가. 어부는 실망하며 두 번째 그물을 끌어올렸지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온통 자갈과 흙밖에 없는 거예요. 어부는 기다리고 있을 가족 생각에 기운이 쭉 빠져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제게 왜 이러신답니까? 오늘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저희 가족들이 밥 한 끼 먹기도 힘들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도와주시길 이렇게 비나이다. 그렇게 세 번째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도 물고기는 없었지요. 하지만 황동으로 만든 오래된 램프 하나가 있었어요. 비록 물고기는 아니지만 꽤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이 나오자 어부는 기뻐하였어요. 깨끗하게 닦아서 보물상에 팔아야겠다. 뽀득뽀득 윤이 나게 닦다 보니 램프의 입구가 납으로 단단히 봉인된 것을 보았지요. 혹시 더 귀한 보물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어부는 무엇이 나올까 기대하며 봉인된 부분을 칼로 도려냈어요. 그런데 뚜껑이 열리는 순간 펑! 까만 연기와 함께 집채만한 덩치의 요괴가 나타났지 뭐예요? 요괴다! 요괴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어부를 바라보았어요. 날 꺼낸 사람이 당신이요? 네, 그러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요괴는 바들바들 떠는 어부를 보고 크게 웃더니 고맙다며 선물을 주겠다고 하였어요. 선물이 뭔데요? 그건 바로 이 방망이로 백대를 맞는 것이다. 요괴는 벼랑간 커다란 방망이로 어부를 때리려고 했어요. 깜짝 놀란 어부는 납작 엎드려서 제발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싹싹 빌었지요. 나는 오래전 신의 노여움을 받아 조그마한 램프에 갇혀 바닷속을 떠다니게 되었다. 첫 100년은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금은 보화를 주겠다고 맹세하였지. 그런데 나타나지 않자 다음 100년은 온 나라를 통치할 권력을 줘야겠다고 맹세했다네. 그래도 나타나지 않지 뭔가. 마냥 구해주길 기다리는 내 신세에 화가 나서 이번 100년은 나를 구해주는 사람을 혼쭐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어부는 그럼 하는 수 없지요 라고 체념하며 요괴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당신같이 커다란 몸집이 어떻게 이 작은 램프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요괴는 그거야 쉽지. 이렇게 몸을 작게 해서 라고 하며 뽐내듯이 다시 램프로 들어갔지요. 어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입구를 꾹 막았어요. 으아! 열어줘! 다시는 이곳에 갇히고 싶지 않아! 싫어! 다시 풀려나면 날 죽이고 말 텐데 다시 바다에 던져버릴 테다. 요괴는 애걸복걸 어부를 말리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다시 열어준다면 꼭 보답할게.
당신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겠어. 그 말 진짜야? 그럼 우리 요괴들은 한 말은 꼭 지켜. 거짓말을 하면 제가 되어버리거든. 어부는 요괴의 말을 믿기로 하고 다시 램프를 열어주었어요. 다시 풀려난 요괴는 어부를 데리고 깊은 숲속 옹달샘에 도착했어요. 옹달샘에는 신비로운 모습의 물고기들이 아주 많았지요. 산 중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 이곳에 그물을 던져보거라. 요괴가 알려준 곳에 그물을 던지자 잠시 후 묵직한 느낌이 들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빨강 물고기, 노랑 물고기, 파랑 물고기, 하얀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가 있다니. 요괴는 물고기를 쓰다듬으려는 어부를 말리며 말했어요. 절대 만지거나 먹지 말고 임금님께 바치도록 하거라. 그러면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게야. 요괴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늘로 슝 날아갔답니다. 다음 날 어부는 요괴의 말을 따라 궁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임금님께 물고기를 드리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네, 물고기를 참 좋아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는 처음 본다네. 게다가 재미난 모험담까지 들을 수 있어 얼마나 즐거웠는지. 하하하. 임금님은 너무나 기뻐하며 어부에게 금은보화를 잔뜩 선물했어요. 감사합니다, 폐하. 어부는 임금님이 하사한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임금님과 신비한 물고기. 임금님은 솜씨 좋은 요리사에게 어부가 가져온 네 가지 색깔의 신비로운 물고기들을 맛있게 요리해오라고 하였어요. 맛은 얼마나 훌륭할지 기대되는군. 요리사는 기름을 두른 팬에 물고기를 올렸지요.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지는 물고기를 뒤집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쩌적! 벼랑간 벽이 갈라지더니 화려하게 치장한 부인이 나타났어요. 부인이 물고기들에게 다가와 지팡이로 톡톡 건드리니까 모두 수처럼 까맣게 타버렸어요. 요리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리고 얼음이 되었지요. 정신을 차리고 누군가를 부르려 했을 때 부인은 이미 벽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요리사는 헐레벌떡 임금님께 뛰어가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어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군. 어부에게 물고기를 더 잡아오라고 하게. 어부가 네 가지 빛의 물고기를 잡아오자 요리사는 곧장 요리를 시작했지요. 그러자 이번에도 벽이 쩍 갈라지더니 몸집이 커다란 남자가 나타났어요. 남자가 물고기들에게 다가와 몽둥이로 툭툭 치니까 이번에도 수처럼 까맣게 타버렸지요. 이 신기한 광경을 직접 본 임금님은 분명 물고기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어부를 앞세운 원정대를 꾸려
물고기들을 건져 올린 연못으로 향했지요. 분명 비밀이 있을 것이야. 그 비밀을 알아낼 때까지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네. 어부를 따라 연못으로 향하는 동안 일행은 하나같이 이런 길은 본 적이 없다며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연못에 도착하자 신비로운 분위기에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한편 주변을 살피던 임금님은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성을 발견하곤 얼른 그곳을 향했어요. 못 보던 성인데 분명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숲속의 성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잘 가꿔진 정원과 섬세한 조각상이 임금님을 맞이했지요. 임금님은 조심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런데 어째서인지 도란도란 말소리는커녕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 커다란 성 전체가 텅 비어있는 것 같았지요. 임금님은 살금살금 성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슬프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소리는 복도 끝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끼익 문을 열자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잘생긴 청년이 앉아있었지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이웃 왕국의 임금이라오. 성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말았소. 미안하오. 청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앉아서 맞이할 뿐이 아닌데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는 게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 알려주시게. 청년은 말없이 다리에 덮인 천을 걷어보였어요. 임금님은 청년의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허리 아래부터 발끝까지 모두 대리석으로 굳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곳은 검은 왕국이라 불리던 섬나라이며 나는 이곳의 왕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왕이 되기엔 많이 어립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준비도 없이 왕위에 올랐지요. 그래도 다행히 현명한 친구를 왕비로 맞이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5년 전까진 말이지요. 5년 후 나의 친구인 줄 알았던 왕비가 마녀로 돌변했어요. 마녀는 내 다리를 대리석으로 만들어버리고 성에 가둔 뒤 왕국을 파괴하고 백성들은 물고기로 만들어 연못에 가두어버렸습니다. 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마녀는 지금 어디에 있어? 서쪽 골짜기에 눈물의 궁전에서 부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왕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걸 깨달은 임금님은 마녀를 해치우러 눈물의 궁전으로 향했어요. 눈물의 궁전은 숲속의 성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으스스하고 어두운 분위기였어요. 이전에 벽의 틈에서 나왔던 커다란 남자가 궁전을 지키고 있었지요. 검은 왕국의 백성들이 환상으로 알려주었던 것이구나. 임금님은 마녀가 잠시 사라진 틈을 타서 부하를 해치우고 구석에 꼭꼭 숨었어요. 그리고 마녀가 돌아오자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지요. 신의 이름으로
사악한 마녀를 벌하러 왔도다. 누구냐? 너의 죄를 물으러 온 신의 심부름꾼이다. 마녀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리며 이곳저곳 마법으로 공격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을 파괴하여 찾아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자 정말 신의 벌이라고 생각한 마녀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이미 제가 한 일을 알고 계신다니 어쩔 수 없군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검은 왕국과 왕의 다리, 백성들의 모습까지 모두 되돌리면 살려주마. 네네, 그리하겠습니다. 마녀는 연못을 향해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마법으로 사라졌던 검은 왕국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마지막으로 어린 왕의 다리가 돌아오자 임금님은 단숨에 마녀를 해치우고 어린 왕과 함께 부하들의 곁으로 돌아갔어요. 그 시간 연못에서 임금님을 기다리고 있던 부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산속이 마을 광장으로 변하고 신비로운 물고기들은 사람으로 변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검은 왕국은 아주 아름다웠어요. 어린 왕은 임금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하며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왕국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건대 아직 어리석은 저 대신에 검은 왕국을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은 어린 왕을 다독이며 대답했어요. 이제 나는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백성들을 위한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꾸나. 이후 임금님과 어린 왕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갔답니다. 신밧드의 모험 첫 번째 이야기. 세계를 항해한 뱃사람 신밧드의 신비로운 항해일지 첫 번째 이야기. 신밧드는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일은 하지 않고 매일 파티를 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신밧드는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상인들과 함께 항해를 떠났어요. 신밧드 일행은 페르시아만을 건너 인도로 향하였어요. 섬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팔았지요. 어느 날 바람이 너무 거센 탓에 작은 섬 옆에 배를 대고 쉬어가기로 했어요. 물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푸른 목초지 같은 섬이었답니다. 선장은 돛을 걷고 섬에 가보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어요. 신밧드도 섬으로 올라갔지요. 신밧드 일행은 섬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지친 몸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섬이 출렁거리기 시작하지 뭐예요? 선원들은 이리저리 나뒹굴었지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얼른 돌아오라고 소리쳤어요. 얼른 올라와! 섬이 아니라 고래의 등이야! 사람들은 재빨리 헤엄쳐 배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심바트만은 배에 오르지 못하고 고래와 함께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어요. 나무토막 한 개를 겨우 잡고 올라왔지만 배는 이미 떠나 있었지요. 심바트는 나무토막에 의지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둥둥 떠다니다가 한 섬에 닿았어요. 비틀대며 섬 안으로 들어간 심바트는 먹을 만한 식물과 샘물을 마시며 기운을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엄청나게 큰 알이었지요. 이런, 루크의 둥지인가 보군. 루크는 코끼리도 삼켜버린다는 엄청나게 큰 새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땐 어미 루크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들켰다가는 단숨에 삼켜질 거야. 심바트는 알 사이에 숨어 있다가 어미 루크가 알을 품으려 앉는 순간 재빨리 허리띠를 풀어 루크의 다리에 자신의 몸을 단단히 묶었어요. 이윽고 루크는 다시 날아올라 어느 골짜기에 내려앉았어요. 심바트도 루크의 다리에서 내려왔지요. 이곳은 어딜까? 루크가 날아가고 주변을 둘러보던 심바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들이 돌멩이처럼 나뒹굴고 있지 뭐예요? 이야, 다이아몬드다! 심바트는 주머니 가득 다이아몬드를 쑤셔 넣었지요. 꽤 무겁네. 이걸 가지고 무슨 수로 올라간담? 그때 내리막길에서 커다란 고깃덩어리가 굴러와 심바트의 옆으로 턱 떨어졌어요. 고깃덩어리에는 다이아몬드가 잔뜩 박혀있었지요. 가까이 살펴보려는 순간 독수리가 날아와 고깃덩어리를 가져갔어요. 독수리가 골짜기 너머로 올라가 고기를 먹고 떠나면 지켜보던 사람들이 발라낸 다이아몬드들을 가져갔어요. 오호라! 다시 한번 고깃덩어리가 굴러오자 심바트는 누워서 고깃덩어리를 배 위에 올려놓고 단단히 묶었어요. 독수리는 고깃덩어리와 심바트를 움켜쥐고 날아올랐지요. 폭신한 풀숲이 펼쳐지자 심바트는 몸을 흔들어 독수리로부터 떨어졌어요. 데려다줘서 고마워. 이후 다이아몬드를 팔아 부자가 된 심바트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심바트의 모험 두 번째 이야기. 많은 돈을 벌어 바그다드로 돌아온 심바트는 궁전 같은 집을 샀어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며칠 동안 성대한 축제를 열었지요. 사람들은 심바트의 모험담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심바트도 다시 한번 항해를 떠나고 싶었어요. 마침 한 상단이 배를 태워줄 수 있다고 하였지요. 그리하여 심바트는 다시 한번 항해를 떠나게 되었어요. 잘 다녀오시게 심바트. 재미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네. 심바트는
상단과 함께 여러 지역을 구경하였지요. 그러나 거친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배가 뒤집히고 말았어요. 다행히 다른 선원들은 구명배에 올라 목숨을 건졌지만 신밧드는 아직 바닷속에 있었어요. 구명배에 태우려 했으나 파도가 너무 거세어 신밧드가 있는 쪽으로 가지 못했지요. 신밧드는 파도에 둥실둥실 떠밀려 갔어요. 으아! 살려줘! 정신을 잃은 신밧드는 다행히 잠시 후 어느 섬에 닿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숲이 우거져 있을 뿐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무인도인가? 우선 마실 물을 찾아보자. 신밧드는 물을 찾아 저벅저벅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은 꽤 깊고 울창했어요. 한참을 가던 신밧드는 한 노인을 만났어요. 사람을 만나서 무척이나 기뻤지요. 다행이야. 무인도는 아닌가 보다. 안녕하시오, 노인장. 나는 바다를 떠돌다가 이 섬으로 떠밀려온 신밧드라고 하오. 혹시 이 근처에 마실만한 물이 있소? 반가워하는 신밧드와 달리 노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마침 그곳으로 가려 하네. 날 업어주면 알려주지. 그러지요. 신밧드가 등을 내밀자 노인은 냉큼 올라타서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노인이 가리킨 곳으로 따라가 보자 풀숲 사이로 작은 샘터가 나타났지요. 감사하오. 신밧드는 샘물을 마시려고 노인을 내려놓으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노인이 엄청난 힘으로 신밧드의 목과 몸을 꽉 조이기 시작했어요. 으아! 이거 놓으시오! 너는 이제 내 말이다! 노인을 떼어놓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목만 조이지 말아주세요. 노인은 신밧드에게 엎여서 신밧드를 잔뜩 부려먹고 잘 때도 먹을 때도 좀처럼 떨어지려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신밧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노인은 섬 꼭대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어요. 신밧드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열심히 산을 올랐어요. 그러던 중에 포도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 옆에는 조롱박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두 열매를 보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노인장, 우리 포도 좀 따갑시다. 신밧드는 동글동글 포도알을 조롱박에 쏙쏙 담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조롱박 안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졌지요. 목마르다. 멈춰라. 마침 노인장이 신밧드를 멈춰 세웠어요. 신밧드는 냉큼 포도주를 건넸지요.
이게 아주 시원하고 달콤하답니다. 한번 드셔보시지요. 노인장은 조금 의심을 하다가 한 모금 맛보더니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포도주 한 병을 다 마신 노인은 술에 취해 조금씩 조금씩 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금이다! 신밧드는 그 틈을 타서 노인을 떼어놓고 달아났어요. 혹시라도 다시 달라붙을까봐 전속력으로 바다를 향해 뛰었지요. 그때 마침 작은 고깃배 한 척이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신밧드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있어요! 신밧드가 고깃배에 오르자 선원들은 무척 신기해했어요. 당신 지금 저 섬에서 나온 겁니까? 예, 어서 배를 돌리십시오. 저 섬에는 이상한 노인이 삽니다. 선원들은 저마다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만난 노인은 사람이 아니고 바다 노인이라고 하는 괴물이랍니다. 등에 딱 붙어서 괴롭히다가 힘이 빠지면 한 입에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지요. 저 섬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신밧드는 마음씨 좋은 고깃배 사람들 덕분에 무사히 바그다드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신밧드의 모험 세 번째 이야기. 마음씨 좋은 고깃배 선원들 덕분에 무사히 바그다드로 돌아온 신밧드. 신밧드는 고깃배 선장과 절친한 사이가 되었지요. 어느 날 선장과 신밧드는 재미난 내기를 하였어요. 자네의 모험 이야기는 참 재미나지만 도통 믿을 수가 없단 말이지. 다음 모험에서 이야기의 증거를 가져오면 내 후한 값을 사도록 하지. 하하하, 그 말 잊지 마시게. 신밧드는 대충 짐을 꾸려 또다시 바다로 떠났어요. 미지의 섬을 향해 출발! 한참 동안 바다를 떠돌던 신밧드는 드디어 어느 섬에 닿았어요. 지도에도 없는 새로운 섬이었지요. 신밧드는 배에서 내려 이곳저곳을 탐험했지요.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아마도 이 섬엔 동물이 살지 않나 보군. 바로 그때 바위 틈에서 커다란 무엇인가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란 신밧드는 두려운 나머지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괴물인가? 감은 눈을 살짝 떠보니 다행히 괴물이 아니라 덩치가 큰 청년이었지요. 놀랐다면 미안합니다. 사람이 반가워서 그만. 청년은 신밧드에게 부드러운 빵을 나눠주며 먼 나라 임금님의 신하로 특별한 명령을 받고 이 섬에 왔다고 하였지요. 이 섬에는 특별한 동물이 산답니다. 당신께만 특별히 보여드리죠. 청년은 신밧드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자그마한 연못가에 암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한 말이었어요.
순백의 몸통과 은빛 갈기, 백조같이 우아한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신밧드는 넋을 놓고 아름다운 용마를 바라보았어요. 아주 아름답죠? 바다의 용마라고 하는 전설의 말입니다. 이 말은 물 위를 바람처럼 달릴 수 있어요. 임금님의 특별한 명령이 바로 저 용마 한 쌍을 데려오라는 것이지요. 오늘 밤 순말 한 마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를 도와 함께 잡아주신다면 우리 왕궁으로 모실게요. 달빛이 반짝이는 밤이 찾아오자 청년과 신밧드는 바위 틈 아래 숨어 용마를 기다렸지요. 얼마 후 히힝 파도를 가르며 아름다운 순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커다란 은빛 날개를 펄럭이며 달리는 모습이 마치 깜깜한 밤바다에 떨어진 별똥별 같았지요. 두 사람은 바다의 용마를 길들여 타고 임금님이 사는 성으로 향했어요. 오, 은빛 갈기와 우아한 날개, 참으로 아름답구나. 바다의 용마를 데려온 레이몬드와 신밧드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신밧드가 마음에 든 임금님은 높은 벼슬을 내리고 부하로 삼았지요. 감사합니다, 임금님. 신밧드는 임금님의 곁에서 열심히 일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밧드는 항구에 묶여있는 작은 배 한 척을 보았어요. 바그다드에서 여행을 떠날 때 타고 온 바로 그 배였지요. 이곳의 삶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향보단 못하구나. 신밧드는 다시 바그다드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임금님은 멋진 배 한 척과 모험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용마의 은빛 깃털을 주었지요. 떠난다니 아쉽구려. 이곳이 그리워지면 언제든지 오시게, 신밧드. 그렇게 신밧드는 다시 한번 대모험을 마치고 바그다드로 돌아왔답니다. 내 길을 걸었던 친구는 용마의 깃털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약속한 대로 후한 값을 냈지요. 신밧드, 자네는 정말 대단한 모험가야.